니콜의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토.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도그 책,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도그로 책 8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때 그 책 소개하면서 파트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아, 도그 이디엄이 좀 있는데 그걸 알려드려야겠다 해갖고 준비했습니다. 계속 빨리 알려드려야 했는데 지금이나 준비됐네요. 한번 함께 도그 책이랑 같이 연관돼서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표현 가보실까요? Idioms for dogs. It's a dog eat dog world. Dog eat dog. 개가 개를 먹네요. 서로 먹나요? 같은 종인데. 좀 상상하실 수 있겠죠? 이 이야기. 예, 바로 경쟁이 치열한 사회. 오늘날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런 세상을 dog eat dog world라고 합니다. It's a dog eat dog world.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dog eat dog world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아이들 가르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나요? 예. 참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cooperation,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네, 다음 한 표현 가보실게요. Next, I want to be a top dog. 이 top dog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좀 느낌이 오시죠? Top dog, 나는 우두머리나 어떤 승리자, 리더가 될 거야. 이럽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Top dog은 아주 중요한 사람, 그 어떤 사회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I want to be a top dog. Dog eat dog world에서 top dog가 되기 위해서 참 무한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Next, he works like a top, he works like a dog, he works like a dog. 개같이 일하네요. 표현 아시겠죠?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걸 개같이 일한다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오늘 아버님의 세대, 우리 아빠의 일에 관련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요즘 이제 자라나는 세대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이니까, 워라벨을 추가하니까 He works like a dog. 이거 이 말은 이제 좀 구세대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still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자, next. I'm a dog tired. I'm dog tired. 너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돼요? 개 피곤하네요. 너무 피곤할 때 I'm dog tired. 우리랑 똑같이 피곤 개자를 붙이는데 개 피곤해 이런 말입니다. I'm dog tired. Next. Every dog has his day. Every dog has his day. 예, 어떤 개라도 그의 날이 있다. 그의 번성한 날이 있다. 이런 거죠. 우리말에 쥐구멍에도 볕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쥐를 표현하는데 여긴 dog으로 표현하네요. 그래서 every dog has his day. 바로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쨍 하고 볕들 날 옵니다. 그만큼 노력해야겠죠. Next. Hair of the dog는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뭔가요? 해장술. 바로 hair of the dog는 개털이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그 미신이 있었다 그래요. 개한테 물린 곳에 개털을 놓으면 낫는다. 이래서 독에는 독으로 치료한다 해서 거기에 술을 마신 거잖아요, 해장이. 그러니까 술을 마신 거에 술로 치료한다 해서 해장술이 요즘 날 쓰이고 해장술로 쓰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 Yeah. Next.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예, 우리 도그 표현이 나와서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for this? 이렇게 하는데요.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는데요. 이 doggy bag만 해도요. 옛날 표현이래요. 요즘은 구닥다리 영어인데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Can I get this to go? Can I get this to go, please? To go를 씁니다. 가져가기 위해서, 싸가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걸. Can I get this to go, please? 그래서 여기 싸갈래? 여기서 할래? 그래. Here or to go? 이렇게 묻거든요. 외국에서 여기서 먹을 거냐? 싸가질까요? Here or to go? 하듯이 여기서도 Can I get this to go, please? 하면 되는데요. 우리 도그 표현 나왔으니까 도기백님이 알고 있지만 한번 더 리마인드 시켜서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 재미있으신가요? 전참 준비하면서, 아우, 도구 표현도 많고, 동물 표현도 많구나라는 걸 새삼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떡이랑 딱 묶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Next! 끝이 아닙니다. 이번 dog 하면 barking! 어! 다 있죠? 예. 이 버킹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 다음 제목을 그래서 버킹 도그라고 잡아봤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 first, 버킹 도그 seldom bite. 뭐예요? 짖는 개는 seldom, 좀처럼 bite, 물지 않는다.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이해 가시죠? 우리가 뭐예요? 막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보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더 무섭다. 즉, 우리말에 웃는 얼굴이 더 무섭다라는 표현에 해당해요. 즉,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 뒤로 무슨 짓을 할지 호박씨를 까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버킹, 짖는 건 무섭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그런 도어그는 바이트하지, 물지 않는다니까요. 예, 오히려 안 무는 개가 더 무서운 거네요. 그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버킹 도그스 Seldom bite, seldom never의 의미입니다. Next, be aware of dog. 이 표현은 뭐더 말할 것도 없이요. Watch out, dogs. 이거보다 더 많이 대문에 쓰여 있는 거? Be aware of dog. 개 조심하세요. Aware, 의식하는 거잖아요. 개를 의식하고 있으세요. 이런 말이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Next 표현 가볼까요? Let sleeping dogs lie. 잠자는 개를 자게 놔둬라. 우리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 뭐 이런 말에 해당하죠. 즉,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라. 괜히 자고 있는 거 깨워서 애들도 울리지 말라. 그냥 자게 놔둬. 이런 듯이 그런 겁니다. Let sleeping dogs lie. 쉽네요, 이거는. 그죠? Next. You've been barking up the wrong tree. 롱 트리를 보면서 짖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트리일까요? 바로 헛다리 짚다, 잘못 짚단데요.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면요. 옛날에 사냥개가 사냥감이 있는 나무를 보고 지르어야 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사냥감도 없는 데 가서 짖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barking up the wrong tree 하면은 헛다리 짚었어, 잘못 짚었어 할때 얘기입니다. 재밌네요. You've been barking up the wrong tree. 이렇게 하면 에이그 헛다리 짚었군 이런 말입니다. Nex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이 말도 많이 쓰는데요. 속담처럼 teach an old dog new trick. 바로 늙은 개한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오래된 습관이나 생각은 고치기 힘들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늙은 것도 슬픈데 역차별 당하는 거죠. 요즘은 차라리 can이 아니라 you can teach an old dog new tricks로 가도 100세 시대엔 맞을 것 같아요. 자꾸 고치는 습관, 나쁜 습관은 고치려고 해야죠. old dog이 되면 안 됩니다. Okay, next. 마지막입니다. The tail is wagging dog. Tail wagging dog. Wagging the dog 하면요. 바로 테일이 wagging, 흔드는 거잖아요. 꼬리를 흔드는 게 wagging인데요. 꼬리를 흔들면서 the dog가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 조그만 테일이 중요한 것이 되어 전체를 흔든다는, 개 전체를 흔든다는 뜻으로 주객이 전도됐을 때, 아유, 주객이 전도됐네?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Tail wagging the dog. 이렇게 하면은 주객이 전도됐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웃기죠? 입에 담기가 좀 그런가요? 네, 우선 첫째 표현부터 가볼게요. 재밌게 저렇게 달아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첫 번째 표현은 I'm in the dog house. I'm in the dog house with my boss. 개집에 있네요. 개집에 살고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개집에 살가, 개집 안에 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닐 것 같죠? 예, 바로 문제를 일으키다? 누구의 미움을 받다, 미움을 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I'm in the dog house 하면요. With boss 하면은 내 상사와 지금 상사에게
별로 이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있다. 좀 트러블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m in the doghouse. 별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dog 들어간 표현 좋은 표현도 있고요. 좀 나쁜 표현도 있죠. 예, 그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아, 드디어 제가 하이라이트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우리 많이 쓰잖아요. 특히 어른들 개똥에 비유하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는 뭐예요? 허튼 소리, 가치 없는, 쓸모없는 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딱 걸렸습니다. 영어에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표현에 개똥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따라, bullshit! 이겁니다. 바로 영어는 우린 개똥인데, 영어는 bullshit! 소똥이에요, 소똥! 그래서 헛소리를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 어떤 뉘앙스로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What a bullshit! 이러면 돼요. What a bullshit! 아유, 헛소리하고 앉았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이 표현으로 또 좋은 말 있죠? 어떤 말이요? This one. Silence is better than a bullshit. Silence is better than the bullshit. 바로 침묵이 금이다란 얘기예요. 침묵이 저 헛소리보단 낫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ilence is better than the bullshit. 네, dog 표현으로 중요한 표현들 웬만한 거다 갖고 와봤는데요. 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영어책과 동화책 연결시키면 더 재밌어요. 아이들 dog 책 한번 읽어주시고 같은 표현 그중에 하나 뽑아서 아이들에게 자주 사용해 주시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That's all for today. Bye. 구독해 주세요.